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오늘도 예쁜 난 구경하시고 힐링하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요, 나나라는 난인데요. 초콜릿 향이 나요. 꽃은 이렇게 노란색 주홍으로 이렇게 예쁘게 폈는데, 자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막실라니아랑 비슷하죠? 꽃도 예쁘고 향도 있고요. 금액도 삽니다. 13,000원입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이번에 또 조금 데려온 아이들인데요. 보세요. 나나라고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나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네마, 이렇게 작은 아이, 작은 포트에 이런 아이는 13,000원이고요. 저쪽에 몇개 있어요. 그리고 좀큰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 밥이 엄청 포터도 크고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고 또 대가 좀 튼튼해요. 자구도 좀 튼튼하게 나오고요. 얘는 22,000원입니다. 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대가 좀 튼튼해요. 또 작은 것보다. 그러면서 많이 심어져 있어요. 디네마 22,000원. 큰 포터에서 살짝 큰 포터예요. 얘보다는 몇 배로 크죠? 얘보다는 얘가 엄청 크죠? 이렇게 디네마 22,000원이고요. 여기 호접 한번 보실래요? 클린. 요 분홍은 클린인데요.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16,000원입니다. 클린. 색감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보이시나요? 뿌리도 튼튼하고 잎도 꽃잎도 예쁘고요. 클린 16,000원이고요. 여기 삼색조 색상이 삼색으로 되어 있다고. 삼색조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얘도 삼색조는 15,000원 하다가 제가 14,000원 합니다. 13,000원으로 얼른 내려고 합니다. 얘도 뿌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제가 골라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튼실해요. 이렇게 해서 삼색조 13,000원이고요. 클린 16,000원이고 여기 금나비는 그대로 23,000원입니다. 잎도 아주 튼실하고 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안 흔들리려고 제가 두 손으로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클린이 있네요. 뿌리 뽑아볼까요? 뿌리 아주 튼실합니다. 튼실하죠? 꽃은 밑에 몇개 폈고 다 이렇게 꽃대가 남았어요. 주릉주릉 색감이 금색 나요. 금나비라고 금색인데요. 23,000원입니다. 호접. 꽃대는 다두 개씩 나와갖고 아주 튼실해요. 금나비고요. 여기는 클린이 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색조도 여기에 그린베어가 한개 남았네요. 18,000원입니다. 그린베어는. 그린베어고 삼색조. 그리고 여기 카툴레아 주홍이라고 몇개 있는데, 3만원도 있고, 28,000원, 26,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꽃대는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송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썰향. 썰향이 두개 남았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향은 하얀 꽃이, 꽃도 크고,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 빼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구가 굵으면서 이렇게 많아요. 밥도 많고 저기도 썰향인데 36,000원입니다. 썰향은 꽃이 정말 향기로워요. 썰향은 꽃도 크고 하얀색에 안에 보라색이 살짝 분홍인가? 지금 다 몽그리져 가지고 예뻐요.
설량도 데려가세요.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니 호접. 미니 호접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미니 호접 보실까요? 뿌리가 아주 튼실하죠? 이렇게 머글이 이렇게 됐어요. 흰색이 하나 있고요. 흰색은 이렇게 머글이가 이렇게 있고, 흰색도 뿌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흰색 뿌리에요. 흰색인데, 호접, 미니 호접, 미니 호접 16,000원입니다. 이 금송이 여기 있고, 7,000원. 금송은 7,000원이고, 황슬하고 비슷하죠. 황슬은 비싼데, 금송은 조금 싸요. 그리고, 무늬 막실라니아는, 이렇게. 25,000원입니다. 무늬 막실라니아. 초콜릿 향이 나고, 바닐라 향도 나고요. 바나나 향. 커피 향도 납니다. 얘가 봄에 꽃이 올라오는데, 잎도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잎도. 무늬 막실라니아. 무늬 아닌 거는 15,000원 집에 있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걸어놨고요. 23,000원짜리도 있어요. 무늬 없는 거. 그리고 여기 포켓너브. 포켓너브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구방이 잎 때문에 잘 안 보이네. 들고 보여드릴까요? 포켓너브. 작은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13,000원입니다. 밥도 꽤 됩니다. 그리고 꽃이 향기롭죠. 분홍이 살짝 섞여서 예뻐요. 초록이 섞이기도 하고 포켓너브가 안에 초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끝 가에 분홍이 살짝 있는데 어쩌다가 있네요. 네, 포켓너브 13,000원입니다. 이게 쭉 있어요. 몽우리도 있고요. 살짝 폈는 애도 있고. 포켓너브 13,000원이고요. 여기 프리즘 꽃도 많이 달았죠. 또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프리즘 26,000원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꽃이 이게 흰색이랑 분홍 섞인 프리즘이에요. 얘가 더 예쁘더라고요. 꽃이 피면 프리즘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옐로우 돌이랑 레드 돌이랑 같이 있는데 20,000원씩입니다. 레드 돌, 옐로우 돌, 색감 예쁘죠? 옐로우 돌, 레드 돌, 여기. 그리고 버튼탑이 세 개 남았네요. 버튼탑, 28,000원인데, 버튼탑이, 세척에서 꽃대가 나옵니다. 꽃대 나온 거 먼저 나가고, 지금 세척은 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두니까, 며칠 전에도 꽃대 하나 나오고 있어가 데려갔거든요. 버튼탑이 꽃이 분홍색에 되게 예뻐요. 향도 있고요. 버튼탑 28,000원입니다. 밥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세척에서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카톨리아 미니 분홍 16,000원이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고요. 얘랑 얘랑 두 개 남았고요. 얘는 옐로우 돌이고 노랑 카톨레아 노랑이 26,000원이 여기 네 개 있습니다. 네 개 남았네요. 근데 얘는 이 세 개는 밥이 26,000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되는데 얘도 그렇고요. 얘는 대가 좀 작아서 제가 22,000원만 받겠습니다. 꽃대는 이렇게 여기 보고 꽃대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촉수가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얘는 22,000원이고요. 여기 22,000원도 있네요. 카톨레아 예 분홍입니다. 그리고 얘는 카톨레아 주홍 리틀선이고요.
리털슨 카톨레아 아까 여기 보여드렸는데 얘가 리털슨이에요. 3만원, 28,000원, 26,000원 금액대로 있고요. 아 여기 제가 바이칼이 지금 꽃대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이칼 2만원 몇 개 남았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나오고 있죠. 얘는 분갈이 했는 얘는 22,000원이에요. 22,000원이고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 풍란도 몇 개 남았습니다. 풍란은 6,000원이고 잎이 좀 큰 아이예요. 잎이 이렇게 조금 크고 6,000원입니다. 그리고 주기업도 있고 대명숲꽃 단정합 이렇게 쭉 있는데요. 소엽도 이렇게 부작하면 너무 예뻐요. 꽃도 하얀 꽃이 나오면서 향이 너무 좋거든요. 소엽 4,000원씩 내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호접 보여드리면서 나나를 보여드리면서 나나 향이 너무 좋고 초콜릿 향도나 꽃도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나 데려가세요. 그리고 디네마 22,000원 잎이 많고 포트도 좀 큽니다. 요런 애들 한 3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클린이랑 삼색조 클린 16,000원 삼색조 13,000원 금나비 23,000원 이고요. 이렇게 해서 무늬 막실라니아랑 무늬 막실라니아 이렇게 정지를 해볼까요? 정지 상태 무늬 막실라니아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 옆에서 꽃대가 이 옆에 잎줄기 밑에서 나오거든요. 정말 향이 좋아요. 포켓너브 13,000원씩이고요. 이렇게 포켓너브가 이 밑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손이 부족해요. 밥도 괜찮고 금액 대비해서 아주 괜찮습니다. 포켓너브 13,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예쁜 꽃들 보여드렸습니다. 특이한 난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짠! 얘가 도쿠리 난이에요. 도쿠리 난. 도쿠리라고 하기도 하고 도쿠리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 난은 2년 반을 키웠습니다. 제가 얘를 데려왔을 때는요 이렇게 작은 분에 키가 줄자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키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여기서 요 정도였으니까 키가 지금 몇 센치냐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센치가 19cm 정도였는데요. 얘가 지금 제가 얼마나 키를 키웠냐면요. 보실래요? 센치를 재보니까 50cm가 넘어요. 키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워낙에 키도 크고 많아져서 이렇게 살짝 묶어놨어요. 살짝 걸쳐 이렇게 살짝 모아놨는데요. 키가 멀리서 볼까요? 쭉쭉 쳐져가지고 도꾸리 나니 꽃이 어떤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2년 반을 키웠는데 잎줄기 길이가 배로 더 컸어요. 정말 길게 컸어요. 이렇게 엄청 길어요. 제가 얘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엄청 컸어요.
키가 배로 컸어요. 배보다 더 컸어요. 입줄기 길이가. 도꾸리는 아닌데, 이런 난 좋아하시는 분은 데려가세요. 3만원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술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짠, 잎이 진짜 커요. 좀 있으면 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 깨끗하게 보이시나? 여기 세 개로 돼 있는데 숱이 많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지. 이렇게 여기도 흔들거리나? 자구가 아주 튼실하게 제가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3만원입니다. 독꼬리란 예뻐요. 좋아하시는 분 데려가세요. 로드게시를 아까 안 보여드려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로드게시 몇 개 있습니다. 분홍꽃이 피면서 향이 좋죠. 저 앞에도 몇 개 있는데 이렇게 그리로 되어 있거든요. 로드게시 15,000원. 꽃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여드릴까요? 꽃대가 이렇게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안 보여? 터치를 할까? 보이시나요? 꽃대가 송송송 나오고 있는데 15,000원입니다. 여기도 몇 개 있는데 로드게시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바구니 요런데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제가 덜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뻐요. 바구니는 6,000원이고요. 이렇게 그리로 해놓으면 포켓 너브인데요. 여기 나나도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 예뻐요. 디네마랑 이렇게 넣어놓으면 예쁩니다. 공중식물이. 얘도 예쁘죠? 공중식물. 세로지나 파카. 얘들은 좀 금액이 있어요, 얘도.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레스토랑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예쁜 꽃 구경하셨죠? 감사합니다. 초록이었습니다.